아, 기분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김웅택 잘 올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솔직히 치는 방법은 아까 드라이버 레슨과 거의 흡사합니다. 네. 제 스윙 자체가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스윙 차이가 없어요. 아이언도 정확도 위주로 최종 메모리에 두고요. 저는 스윙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회전을 위주로 많이 스윙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샷을 핀에 붙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좀 이제 저희는 이제 핀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좌우 사이드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샷 구사를 좀 다양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오. 이 방법이 좀 이제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페이드 드로우. 근데 제가 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 네. 기대가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 좀 쉬워요. 이게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게 회전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회전. 회전만 하면은 솔직히 거의 그냥 인투인 그냥 스퀘어 스윙이라고 봤을 때 정말 쉬운 팁. 채를 닫아요. 네. 채를 그리고 닫아요. 똑같이 칩니다. 네. 그게 드로우. 네. 오. 네. 그리고 반대로. 네. 채를 열어요. 열어요. 그리고 회전만 합니다. 네. 그럼 페이드. 페이드. 아~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참 너무 쉽죠. 쉽죠. 하지만 이게 사실 하려고 하면 좀 어렵긴 한데 이거는 연습을 해보고 어느 정도 열었을 때 페이드가 나고 얼만큼 닫았을 때 드로우가 나는지를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열었다 싶은데 안 여는 분들, 안 열리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나는 닫았다 싶었는데도 열리는 분들이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은 더 닫아야 돼요. 이게 느낌과 실제 제가 치는 스윙이 다르게 나오니까. 맞아요. 나는 채를 닫았는데 계속 열린다 하는 분들은 그 스윙 문제가 아니고 더 닫으시면 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핀에 닫혀야 되잖아요. 네. 채를 제가 닫는다 그랬는데 그럼 스윙 자체를 우측에 닫아야 돼요. 아. 네, 핀 보고 닫아놓고 치면 이제 왼쪽으로 가겠죠. 그게 아니고 핀보다 오른쪽을 겨냥하고 네. 이제 채를 이거는 닫는 거는 어드레스 때 닫으셔도 되고요. 네. 빼면서 닫으셔도 되고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빼면서 닫는 편인데 보여드릴게요. 약간 오른쪽 겨냥하고 이제 채를 닫아서 그냥 회전. 자, 닫아서 뭐 릴리즈 뭐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닫혀 있으니까. 바로 지금 이 공이 떨어진 위치 보셨죠? 정확히 정중앙에 네. 이쁜 드로우와 함께 지금 핀 옆에 버디기입니다. 버디기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페이드는 저 같은 경우는 똑바로 쳐도 약간 인아웃이 돼서 저는 페이드는 좀 더 인위적으로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보여드릴게요. 일단 채를 살짝 열고요. 네, 그리고 왼쪽을 열고. 겨냥해서 그냥 똑같이 회전. 뭐 더 깎아칠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쳤는데 안 깎이면 그때 깎아야겠죠. 아. 일단 보여드릴게요. 왼쪽을 보고 열고 회전. 회전. 아, 확실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간단해 보이네요. 네. 쉽죠. 보기에는요. 보기에는요. 네, 보기에는. 네. 근데 막상 한번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그렇게 구질구사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확실히. 네, 이렇게도 있고 네. 이제 또 앞핀일 때 공을 바짝 세워야 된다. 네. 네. 띄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탄도를 만들어야 될 때. 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는 스윙은 똑같아요. 스윙은 똑같고 이제 기본적인 것도 이거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최종 왼발에다 두는 거.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좋은 이제 저는 이게 여기서 최종 왼발에다 두는 편이니까 왼발 공을 왼발에다 두고 이제 뒷땅이 나시는 분들은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최종 왼발에다 두는 게.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내가 얼만큼 띄워야지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몸이 내려가죠. 네. 네. 이 자세만으로도 좀 더 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어드레스로 네. 내가 얼만큼 띄워야지 하는 것을 봐요. 근데 저 남을 넘겨야지 하고 저렇게 보면 이제 뭐 자세가 나오잖아요. 네. 이 자세로 이제 치는 거예요. 미리 어드레스 때 네. 내가 공을 좀 띄워 줘야겠다. 그러니까 자세를 만들어 놓고 네. 제가 할 거는 스윙. 볼까요? 이번에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 샷 탄도 보여드리고 네. 탄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반 샷이죠, 지금은. 일반 탄도의 샷. 일반 탄도가 샷. 지금 한 14도 정도 발사각이 나왔는데 네. 최고 높이 30m 정도 나오는 일반 한 중핀 정도 됐겠네요, 지금 이 정도면. 네, 떨어져서 한 5m 정도 굴러가는 그냥 일반적인 샷이고요. 네. 이제 한 이게 지금 6번 아이언이니까 한 2m 내외로 서야 되는 네. 그런 좀 앞핀일 때는 이제 왼발에다 두고 이제 내가 탄도를 띄워야겠다 싶은 곳을 보는 거죠. 오. 네. 오른쪽 어깨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네, 많이 내려가고. 오, 와, 확실히 떠요. 많이 올라가요. 45m 떴어요. 아, 확실히 달라요. 발사각 20도가 나왔습니다. 떨어져서 이제 런이 아까보다는 많이 줄게 됩니다. 아. 지금 근데 김홍택 선수가 걸어놓은 장치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단 말이죠. 네. 사실 아마추어 분들도 열심히 따라해보시면 걸 수 있는 장치들이에요. 사실 어드레스 때 체중을 왼발에 두고 띄우고 싶을 때는 살짝 이렇게 기울이는 어드레스를 만들어준다는 거.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뜬다 네. 하면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오. 있는 게 이제 피니쉬를 이제 위로 올리는 거죠. 아. 이제 치고 위로. 뭐 다르게 칠 건 없어요. 치고 나서 위로. 치고 나서 위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탄도를 띄울 수 있어요. 네. 그 모습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20도였죠. 이제 이거는 정말 나무 바로 앞에 나무를 넘겨야 된다. 네. 넘겨서 이제 거리를 내야 될 때 치는 샷인데. 오. 야, 더 올라갑니다. 별 차이 없었네요. 47m. 네. 47m가 올라갈 수 있는 거리군요. 네, 조금 더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반대로 네. 낮게 치는 거. 낮게. 네. 지금 아. 나무가 가지에 걸려요. 네. 약간 낮은 탄도가 필요합니다. 낮은 탄도가 필요할 때는 이것도 쉬워요. 이게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오른발에 두고요. 오른발에 두고요. 내가 어디만큼 낮게 치겠다 싶은 대로 몸을 겨냥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좀 봐주고요. 약간 이제 그러면은 왼쪽 어깨가 내려가겠죠? 네. 그냥 그대로 휘두르시면 됩니다. 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오른발에다 두고 내가 낮게 치겠다 싶은 곳을 겨냥한 다음에 상체가 살짝 각도가 나오죠. 아까는 스윙 피니쉬를 올렸잖아요. 네. 얘는 이제 밑으로 이제 좀 낮게 보내주면 더 좋아요. 네. 정말 낮게 왔습니다. 와, 확실하네요. 아까랑 스윙이 완전히 다르고요. 결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47m의 높이와 15m의 네. 그 차이를 확실하게 지금 구분해서 보여줬어요. 스윙 제가 스윙하는 느낌은 같거든요. 네. 근데 바뀌는 건 어드레스. 어드레스. 어드레스만으로도 이게 쉽게 탄도랑 구질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사실 김홍택 선수가 또 3년 연속 그린 적중률 1위를 기록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아이언샷 정확도를 위해서 본인이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투어를 이제 뛰게 되면은 그린 주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그린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략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데 대체적으로 그린 가운데서부터 공을 많이 시작시켜요. 네. 가운데로 출발시켜서 핀으로 가게끔 구질을 이제 많이 치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핀을 바로 보시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잘 맞는 날이야 뭐 당연히 잘 치시겠지만 안 맞는 날 스코어가 많이 떨어지실 텐데 그럴 때 이제 그린 가운데를 보고 좀 더 안전하게 공략하시면 네,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